그러니까 동시동작을 왼손 오른손이 하는 거야. 동시동작인데 다른 동작을 왼손 오른손이 청공공 딱딱공공 봐봐. 딱딱공공청 다시 시작. 딱딱공공청 딱딱공공에서 공공할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청을 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봐봐. 나하고 같이. 아니 그냥 편하게 이렇게 손만 뒤집어. 다시 손만 뒤집어. 그냥 우아하게 뒤집어서 싹 올라가. 다시 손만 뒤집기. 그대로 그냥 손을 손목 스냅 쓰지 말고 아직. 손, 스냅 쓰지 말고 여기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올라가. 그 다음에 척 때려쳐. 굿. 아주 좋아. 어서 오십시오. 자. 예 이쪽. 아 우리 이쁜 삼양님이 오늘은 구석지로 몰렸다. 어떡하면 좋아? 시작. 대구에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오셔갖고 어떡하면 좋아? 자리 하나 더 있죠. 잠깐만요. 자 딱딱공공 해보자. 딱딱공공청. 다시 시작. 딱딱공공청. 거기 뛰어줘야 돼. 잘못하면 손목 부상당해요. 시작. 딱 딱궁궁척궁궁궁 이렇게 해서 12박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가볼까? 이번에는 첫 박부터 차근차근. 우리 저기 북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아 예예예 예, 예. 고신님이 오셨네. 이렇게 미인만 계속 와서 어쩔까? 어쩔까? 삼양님이 우리 삼양님이 조금 위험해지겠어. 이렇게 미인들만 자꾸 오네. 어떡하면 좋아? 우리 북유당 최고 미인께서 긴장하셔야 되겠어. 이렇게 미인들만 오시니. 자, 딱딱궁궁 척궁궁궁궁 앉아 처음부터 덩궁부터 시작. 덩궁 딱궁 딱 궁딱궁딱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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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회원님을 위해서 우리 저기 먼저 저기 20분 선배들이 잠깐만 좀 잡아주셔야 돼. 자, 이게 국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냥 편하게 잡으십시오. 예, 그렇게 잡는데 그렇게 잡아도 자연스레 이 저기 뭐야 요요요요 식지가 요렇게 조금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 약간 진출하게 돼 있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잡고서 요것으로 여기 이렇게 쳐요. 그러죠, 그러죠. 이것이 덩이야, 덩. 시작. 덩. 굿. 다시 시작. 덩. 아, 대단히 소질 많으신 님이 또 오셨네. 시작. 덩.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제 궁을 치셔야 되는데 궁은 우리 저기 봐야 저 요만큼 조금 더 피셔요. 손이 너무 이렇게 너무 굽어지지 말게. 또 너무 쫙 펴면 엘보가 오니까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로 여기 지금 저 20분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 얼음깨를 잡아주시고 이게 이제 여기를 갖다가 엄지를 여기다 의지해야 돼. 이게 궁이에요. 자, 쳐보셔. 궁. 시작. 다시. 궁. 그렇죠. 궁. 궁. 아, 소질 많으셔. 궁. 그렇죠.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시작. 힘을 실어서 궁. 굿. 궁. 궁. 좋습니다. 덩궁 했어요. 그 다음에 딱이 있습니다. 딱은 손등이 위를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빗각으로다가 여기 이 변죽 쪽을 쳐주셔야 돼. 이 변죽 딱. 이게 딱입니다. 다시 시작. 딱을 하고서 뛰지 말고 붙여가지고 계셔. 시작. 그렇죠. 시작. 자, 다시. 다시. 그렇죠. 딱이야. 그 다음에 덩궁닭을 배우셨어. 덩궁닭 한번 해보실까? 같이 이어서 시작. 덩궁닭. 굿, 굿,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셔. 소질 많으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지금은 우리 지금
우리 그 저기 중무리를 배우는데 중무리에서 저기 뭐냐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저기 이렇게 모여서 이 중무리 12박 한 장단을 이루는가 했을 때 가장 그 기본 요소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딱딱 궁궁이 이제 그 3분의 2 구간에 있거든요. 있고서 이제 이제 척을 쳐야 돼. 아주 중요한 덕만큼이나 중요한 척이 있는데 그 척을 칠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손을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비틀어. 그냥 여기 상태에서 자자 예, 고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봐. 이렇게 비틀어서 올라가는 거야. 자 다시 여기다 옮겨 놓으세요. 딱딱 궁궁하고 그냥 이렇게 비틀어. 비틀어서 올라가서 이 머리 이 정도 높이에서 위로 밑으로 탁 내려치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이게 척이야. 척이 아니라 척이거든. 시작. 척. 굿. 다시 척. 척. 그게 척이에요. 척을 하고서 이 척은 딱이나 이런 것은 따드락도 나고 뭐 이렇게 저기 막 겹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굴르는 소리도 날 수 있고. 하지만 척에서만큼은 깔끔하게 한 소리만 나야 됩니다. 얘가 한 소리만 나야 돼. 뭐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 이런 거 나면 안 돼. 한 소리만 나되 얘는 한 소리만 나고 얘도 한 소리만 나야 돼. 그래갖고 그냥 동시에 같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척 소리가 나. 시작. 척. 굿. 시작. 척. 완전 좋아. 시작. 척. 그래요. 그거야. 그러고 나면 쉬워. 척을 했으니까 궁을 세 번만 하면 되거든. 궁궁궁 할 때 얘는 척을 하고서 오른손은 와하게 밑으로 내려서 다음 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왜냐면 한 장단만 되어 있는 노래가 없거든. 그러면은 어서 오셔. 한 장단만 된 노래는 없으니까 제일 짧아도 여섯 장단은 해야 되거든. 그리고 보통은 스무 장단 막 이렇게 많아 장단이. 그러니까 그걸 무한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 자세를 그 폼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새로 오신 의원님은 아이고 농명 어서 오셔. 그러면은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은 딱딱궁궁을 안 배웠잖아. 덩궁 딱궁 이렇게 이제 왜 그러니까 하나씩을 이렇게 치잖아요. 덩궁 딱궁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겹으로 쳐. 겹으로. 자 서운하잖아. 덩궁 딱궁 한 번씩만 쳤어. 서운한 게 이제 겹으로 딱딱 궁궁 이렇게 치는 거야. 자 가십시다. 시작. 딱딱 궁궁. 중간에 그걸 빼먹었었어 아까. 시작. 딱딱 궁궁. 아주 잘하셨어. 잘하시는데 딱딱 하고서 여기다 붙여놓고 있으셔. 왜냐면 손을 그렇게 하면 손도 피곤하고 자세도 저기 뭐야 단아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요. 시작. 딱딱 궁궁. 그러니까 딱딱 궁궁 할 때 이놈을 들어서 척을 이렇게 치셔야 되겠지. 시작. 딱딱 궁궁 척 궁궁궁. 이렇게 되었다고. 이거야. 아이고 동명호수 와. 그래갖고는 이제 덩부터 이어서 한번 쳐봅시다. 아주 그냥 참 습득을 잘하시네. 시작. 자 북쳐.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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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잘하신다. 쿵쿵 쿵쿵 쿵쿵. 그러면요 아주 잘하네. 쿵쿵 쿵쿵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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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따, 따, 공, 공, 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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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공, 따, 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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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 치네. 공, 공, 따, 공, 따, 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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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북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남인 중에 일부를 우리 저기 새로 오신 회원님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요렇게럼 저기 뭐야 시간이 다 되어 본자가 이제 오늘 거시기를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기 뭐냐 성주풀이 중에서 안 배운 것이 뭐 있을까? 다 배워버렸어? 저는 안 배웠다. 안 배워버렸어. 예. 우리 저기 뭐야 저 율태공님 삼해양님 우리가 저기 뭐 배웠을까 성주뿌리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몇 페이지? 성남주를 다 배웠어요? 41 아니 성주뿌리 성주뿌리 다 해봤어요? 응. 아 하기는 다 했지. 아, 하긴 다 했는데 쫓아만 간 게 쫓아만 갔어?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내가 본 게로 과반수가 안 배워버렸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배우기로 합니다. 아니 예. 우리 저 채월님 책이 하나 필요하다요. 아 채월님이 아 그렇구나. 채월님이 우리 저 우리 새로 오신 책은 안 주는구나. 우리 저 우리 거시기 저 소리바람님이요. 소리바람님. 소리바람. 요. 아 소리바람. 소리바람님. 오. 예. 아 오늘 새로 지으려고요. 소리에 아. 바람 났다고 지. 뭐 소리바람으로. 예. 우리 건복경님은 아시지라이? 안녕하세요. 예. 우리 채월님. 예. 우리 청청님. 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삼해양님이 여기서 제일 좌장이십니다. 삼해양님. 예. 그 다음에 우리 율태공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한세상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바리스타님. 예. 바리스타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바리스타님이십니다. 예. 바리스타님이시고 우리 농명님. 왜 농명님을 마지막에 했는지 아시지라잉? 현재까지의 죄를 막내 걸라뇨. 농명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를 아름다우신 우리 시인님은 또 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구소은입니다. 구? 작가예요. 소은. 아, 예. 그러니까 우리 구소은 작가 선생님은 할 수 없습니다. 이름 불러드려야 됩니다. 소설가 이런 작가 선생님들은 이름 불러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소은 작가님이십니다. 소설가세요. 예. 아, 그렇게 하고 우리 실제 바리스타님도 실제 바리스타시고요. 예. 그러고 나니 이 한 자리는 변했을까? 이것이 누구 자리일까? 오실 거예요. 남
우리 단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남현님 소식 없어요? 남현님. 저기가 그것이 독도 사랑님이 독도 사랑님이. 독도 사랑님. 난초. 저기 뭐야? 그 양반은 잘 안 오동만. 아니 또 저기 라임님인가? 라임님 소식 없잖니. 그러니까 5월달에 오신다고.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회원님은 일단은 좀 그렇고. 자 그러면 사부님도 오늘 아직 영상도 안 보셨지? 우리 영상은 보셨어요? 우리 합창하는 거. 보셨어? 근데 난 생각보다 이뻤어. 잘 나왔어요. 이뻐. 그날 나는 네. 난 노래 완전히 망친 줄 알았거든요. 그때 왜 놀래가지고 이 아, 나 노래 잘했어. 잘했어. 근데 너무 느신하신 분 옆에 나 딱 두 배야. 청청원이 두 배. 근데 자기야 되게 귀여웠다는 거. 되게 귀여웠어. 진짜 귀엽지 않았어? 절대로 잡으신 거죠. 귀엽더라. 매스컴 떴대요. 저기 매스컴 떴으니까 전부 다 뭐라 우리 신랑이 우리 단체통에다 올렸어. 너무 귀엽더라. 이쁘잖아요. 너무 귀여웠지, 청청이. 너무 잘하셨어. 나 잘했어? 왜 그렇게 멋있게 잘했어? 아유 왜 이러십니까? 진짜는. 진짜 멋있었어. 발표 때 잘하셨거든요. 잘하셨어. 우리 삼양님 얼마나 이쁘시고. 아니에요. 목소리가 저는 창피해서 제 거 못 봅니다. 우린 다 봤어. 너무 이뻤어. 살풀이 춤 영상 좀 빨리 좀. 네, 살풀이 춤 영상 제가 잘 빚어가지고. 아니, 잘 빚어놓으면 작품이. 이뻐. 이뻤어. 정말 이뻤어. 그러시지 마루. 자신감 가지셔야 돼. 이뻤어. 진짜. 너무 잘했어. 일부러 치마 자락을 일부러 밟았지요? 웬일이래. 웬일이래.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잘 어울려져서 우리 합창 이뻤어. 너무 예뻤어. 우리 청청님도 사진 잘 나오고. 진짜 이뻤어. 아, 우리 청청님 진짜 너무 소리도 예쁘고, 쨈쨈해. 그리고 이 제스처 들어봤어. 너무 예쁘고. 아니 저게 너무 잘. 은근히 무대 빨이야. 맞아. 다행이네. 어느 쪽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 목소리는 우리 삼양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잘 들렸어. 저 누구야? 남현만 근데 소리가 엉망이라서. 아니에요. 안 엉망이야. 안 엉망이야. 들을만했어. 나 아까 저기 지하철에서 궁금해서 듣다가 아이고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서 좋아. 끝에가 안 들려. 근데 이렇게 제스처가 자연스럽게도 다 잘하시는데 나만 얼어가지고 나 거기서도 얼은 게 보였어. 내가. 이제 다음엔 안 얼겠지라잉. 근데 사부님이 쳐다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나는 박자 놓치고 들어갔구나 그랬는데 여기 편집을 나왔죠. 그렇게 잘하셨나? 네, 잘 나왔죠. 잘 나왔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큰 허물이 있게 하지 않았어. 잘했어. 그러지 마. 뭐 가을에는 잘했지. 예. 어떻게 잘했는데 왜 그려? 잘한 사람들이. 가을에는 더 잘한 거 지나간 거는 자꾸 얘기해. 예. 잘했어요. 그만하면 정말 첫 무대 치고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성주 뿌리를 좋게 이제 먼저 배워보십시다. 호남가? 호남가 해야지. 먼저 지방 저기 먼저 헐거설을 해서 뛰어나 물고 오게. 자 배웁시다. 일단 반수 시작. 일단 반수 대신이야 에라가 대신이야 대화할 영혼으로 대화할 영혼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날이 솟아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에라
만수 허이 에라 만수 에라가 대신이야 에라가 대신이야 대활 여원으로 대활 여원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날이가 아니고 날이 시작 날이 솟아 이제 들어갈게요 에라 만수 하이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에라 신이 기록오나 에라 대신이 기록오나 돌곤도 올고 놀아가 봅시다 돌곤도 올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에라 만수 하이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흐르구나 에라 대신이 흐르구나 신이 희로구나 에라 대신이 희로구나 이로구나 이로구나 구나는 가길 박 아니 구나는 한박이야 구나 시작 구나 그러면 그 앞에서 에라 대신이 희로구나 그것도 시작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이로구나 이로구나 구나를 너무 빨리 붙이지 말고 이로구나 이로구나 그렇지 구가 충분한 길이가 있어요 이로구나가냐 이로구나 시작 이로구나 그렇게 해야지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그러니까 대신이 기로구나 그게 다 부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연거포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이렇게 전부 다 앞에 자가 부점이 다 있어서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이렇게 다 앞에 게 길어서 대신도 그렇고 1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냐 연거포 부점이 나오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셔야 돼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에라는 가길박으로 그냥 에라 시작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놀아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놀고도 울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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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음에다 무게를 실어주세요 놀고 놀고 놀곤도 울고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아 봅시다 아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지는 지는 그렇지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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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노를 달고 가지 말고 지에서 는으로 달고 가세요.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놀지는 하지 마시고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러죠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득성준을 이득성준은 와가성준 이대성준은 와가성준 처집성준은 초가성준 처집성준은 초가성준 한대간의 공대성준 이거는 넘고 세 번째 박에서 한대간의 공대성준 하나 둘 한대간의 공백성준 초년성주의 년성주 초년성주의 년성주 이것도 두 번째 세 번째 박이 써야 돼 초년성주의 년성주 하나 둘 초년성주 2년 성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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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2년 2년 성주 성주 초년 성주 2년 성주 하나 둘 초년 성주 2년 성주 21곱에 3년 성주 21곱에 3년 성주 21곱 21 스물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21곱에 3년 성주 37년 성주 37년 성주 37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시훈 일곱
일곱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 이로다 이로다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설설이 날이 소서 날이 날이가 아니고 날이 날이 소서 그렇게 해야 돼 날이 날이 날이가 아니고 날이 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 댁 안에 공댁 성주 하나 둘 한 댁 안에 공댁 성주 그리고 또 한 댁 안에 하나 둘 한 댁 안에 공댁 성주 초년 성주 이년 성주 이것도 세 번째 방에서 초년 성주 이년 성주 27에 3년 성주 27에 3년 성주 37 4년 성주 하나 둘 37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다시 설설이 설설이 날이 날이 소서 소서 그래요 날이 소서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우리 소리가 아니야. 우리 남도 소리나 판소리는 그렇게 하네. 나리 리 나리 소서 이렇게 올라가지. 시작. 나리 소서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듣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자기 할 때 한 절씩만 이렇게 배우셔요. 계속 한 절씩 한 절씩. 왜냐면 여기 나가는 또 진도가 있어요. 그것을 맞춰서 같이 배우시니까 이제 이렇게 기초 소리는 한 절씩 이렇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절 또 한 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고 또 이제 오늘은 부을 치려고 그랬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좀 일찍 오시면 한 10분 가량 그렇게 해서 또 먼저 또 그놈은 요 또 한 절을 배울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리 배우고 조리 배우고 해갖고 얼렁얼렁 기초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로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신이야 에라 내 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조서 설설이 날이 조서 대신이 이루구나 내라 대신이 이루구나 좋아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댁 성주 하나 둘 한대간의 공댁 성주 초년 성주 이정원의 성주 이것도 세 번째 빡 초년 성주 이정원의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이건 합해서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이것도 세 번째 빡 하나 둘 서른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조서 설설이 날이 조서 이렇게 하셨어요.